안녕하세요. 봄꽃의 화사함처럼 군부 소식을 전해드릴 김나은입니다. 기장군의 다양한 소식들 함께 만나보시죠. 따뜻한 흙냄새와 숲속 향기가 가득한 곳, 기장군의 두명 마을을 소개합니다. 1963년 이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자연의 모습을 생생히 지켜내고 보존해오고 있는 청정지역 두명 마을이 두명마을 자연체험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명마을 자연체험촌은 자연 속에서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땅콩산 일대의 이야기 숲속끼리 스토리텔링돼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대나무숲, 둥지쉼터, 논밭길, 트리하우스, 시냇물 체험, 잔디밭 운동회 등 시간과 산책 코스를 선택할 수 있고 참가자와 운동회, 자연숲 걷기, 도랑체험 등 다양한 둘레길 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자기 시연과 해설, 물레체험, 토기체험, 숲속 공작실, 허브차, 꽃차 체험 등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나들이 코스로 적극 추천합니다. 장안고 1학년 학생 3명이 세계 고교생 토론대회에 참가해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PDA 대회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정치, 환경, 윤리, 과학, 기술 등에 관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는 것을 목표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장안고 1학년 서미르, 장준, 권순재 등 3명의 학생은 비영어권 팀으로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영어권으로 참가해 예선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장안고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해 실시하는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 토론 활동과 원어민 선생님과의 회화 수업이 뒷받침된 결실이겠죠? 장안고 파이팅! 제2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장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의견 또는 건의 내용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구성됐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학교장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관내 중고생 2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연간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시설과 정책, 영호남 청소년 교류,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문과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군부 소식 함께하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다시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